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고영욱 씨가 2년 6개월 만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첫 번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고영욱 씨. 그의 출소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이 7월 10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된 고영욱은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가 파악이 되어서 다음에 그 재범을 이렇게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채우는 어떤 장치인 거죠.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7월 9일 서울 남부교도소 관계자는 고영욱이 수감돼 있는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다며 그의 근황을 짧게 전했는데요. 고영욱은 7월 10일 오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것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고영욱은 그를 기다리던 수많은 취재진들을 향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또 감내하고 살아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척한 모습의 고영욱은 검은색 티와 긴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발목에 둘러쓸 전자발찌는 착용 여부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답 대신 인사를 한 뒤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귀가한 고영욱. 그는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됐는데요. 고영욱은 지난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했습니다. 100일째 만남으로 레게 붐을 일으켰던 룰라는 날개 잃은 천사, 3, 4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혼성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최고의 댄스 그룹 멤버로 화려한 90년대를 보냈던 고영욱은 룰라 해체 후 빛나는 예능감을 바탕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특히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연예계 대표 애견스타로 거듭났는데요. 이후 고영욱은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만년 고시생 캐릭터를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7년 동안 활동했지만 때묻지 않고 꿈이 없고 어리숙하고 약간 숙기 없고 이런 면을 보시고 캐릭터와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그룹 룰라는 지난 2013년 청춘나이트 콘서트를 시작으로 김지연, 체리나, 이상민이 3인조로 재편해 활동에 나섰는데요. 너무 저희를 괴롭혀요. 우리 왜요? 남성 멤버들이 어쨌든 저희가 좀 문제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정말 많아서 마음고생 심하게 했었어요. 네. 근데 좋았던 기억, 뭐 힘들었던 기억 그래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고영욱은 지난 2013년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받는가 하면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 복귀가 힘들 전망인데요. 고영욱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